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그가 예언을 하기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왜 항복해야 되냐? 막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번 항복하냐? 하나님 지켜준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절대 아니다. 항복하면 산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항복 안 하다가 이제 시드기 왕은 두 눈이 뽑혀가고 아들이 그 앞에 죽고 예레미야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살아요. 고집 부린 사람만 죽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 말 빨리 들었으면 그렇게 고생 안 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원치 않는데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불 속에 내가 훈련시켜야 되니까 고난 연단을 바벨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빨리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 안 하다가 죽으라고 매맞고 고생하고 결국은 포로 끌려가요. 그래서 끌려가더라도 70년에 차면 해방시켜준다. 하나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 그래도 내게 구해야 될지라.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고 와서 내게 기도하면 드릴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 만나리라. 그러니까 70년이 차기만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은 할 일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이 나라도 살려주고 응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 것은 끝까지 기도하기 원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복된 인생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들었어요. 로봇을 안 만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을 허락했는데 최고의 특권이 뭐냐면 기도하는 특권을 준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한 순간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회의에 참여한 거예요. 강요 회의.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기회를 줬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너희는 구경만 하라. 재미있을까요? 없어요. 동참해서 같이 일하면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사람이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인격적인 존재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그러면 살만 나거든요. 제일로 힘든 것이 무시당한 거예요. 너 같은 거 있으나 많아요? 그런데 일하고 싶을까? 아니에요. 나라는 가치를 인정해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주면 살 맛이 나고 재미가 있어. 제일로 속상한 것이 무시당한 거예요. 무시당한 거. 자존심 상하게 하면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 야, 가정에서 남편이 혼자 일 다 저질러 말았고 그런 남자가 살 맛이 있겠어? 하나하나 물어봐야지. 하나하나 대화하고 그리고 나서 아내의 동의를 얻고 하면 기분이 좋아. 나를 무시 안 하구나. 하는데 함부로 말하고 막 알 필요 없어? 그리고 일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사기당하고 망하면 누구하고 같이 책임지라고. 성질을 못 살죠. 여자분들 맞아 안 맞아? 그러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한다는 게 얼마나 좋냐고. 할렐루야. 근데 기도가 부담이요? 특권이요? 특권이죠. 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일해준다. 내 말 들으시고. 뭐 말할 때 당신 의견 어째? 그래. 응, 그렇구만. 그 말 몇 마디만 들어주면 재미가 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이래버리면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뭐간데 죄인을 구원시키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셔가지고 땅에서 맴 하늘에서 맴인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맴들 하늘에서 맴 네가 기도한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 그런 놀라운 특권을 줬는데 부담이에요 기도가? 이 열쇠 키를 줬는데 자동차 키 아파트 키 키가 무거울까 해 귀찮아 그런 사람 있어요? 어. 지난번에 강사의 머리를 갖고 키를 여기다 봉지를 놔두고 가져버렸어. 전화해갖고, 이게 강사니까 그냥, 내거라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지. 그거 없으면 키 뭉치를 놔두고 갔더라고. 키 많이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아이고, 아파트 키, 자동차 키, 난 없는 게 좋아?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야죠. 기도는 나한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 키를 주셨다. 할렐루야. 근데 키를 많이 받아놓고도 쓸 줄 모르고 가만히 녹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온 사람들은 키를 반짝반짝 쓴 사람들이요. 그래,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요. 아멘. 여러분은요, 여기 온 게 복받는 거요. 아멘이죠? 어? 같이 기도하고, 저는 또 말씀 가지고 깨닫는 말씀으로 다 얘기하고 주고, 기도가 얼마나 특권인지. 자, 오늘 여기서 말하기를, 그럼 왜 하나님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한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자, 만나자. 이게 키요. 주님하고 같은 마음이 하나 돼야 되거든요. 뜻이 하나가 돼야 어찌 같이 동행하겠느냐. 기도를 통해서 일단 만나는 거요. 만나려고 해서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 만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냥 뚝딱 안 돼. 뭐 결혼이 금방 됩니까? 얼마나 왔다 갔다 만나고 교제하고 나서 결혼을 나가잖아요. 그 과정이 회개하고 맞춰. 하나님 원한 무엇일까? 그래서 깎고 두드리고 예, 그래서 맞춰갖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고 변화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바꿔야 돼. 이게 만나면 돼. 자, 잠언 8장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어 시작. 나를 사랑한 자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한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만나야 돼. 첫째, 예, 순서가 사랑해야 돼. 두 번째, 자꾸 기도해야 돼. 사랑하지 않고 기도한 것은 이용해 먹는 거예요. 주인격적인 만남, 사랑한 사랑을 입고 기도는 사랑의 교제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야 돼. 만나면 끝나. 그 다음에 만남 나면 뭘 준가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어디가 있고? 오, 돈 많은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많은 게 좋죠. 근데 돈이 부귀가 누구 손에 있네? 하나님 손에 있네. 만나야 하나님 손에 나한테 주고 받고지. 만나도 어떻게 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부귀가 내게 있구나. 예수님 손에 있구나. 딴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요?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나를 사랑한 자로 재물 얻어서 곳간에 채운대요. 조금 준 게 아니고 찾고 구하고 찾지 만나면 곳간에 채움받는 큰 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자, 만나자. 예, 오늘 70명이 참여한 그랬는데 바벨론 포로 해방을 누가 시켰어요? 고레스 왕이 시켰어요. 고레스 왕이. 저는 이사야 45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45장 1절부터 띄어 시작.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부음을 받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일국을 창보하게 하며 자 왕들의 허리를 불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자, 여기까지만. 자, 먼저 고레스 왕이 이사야는 예, 150년 후에 고레스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해방식 예레미야는 70년에 참 해방된다 했는데 고레스 왕 얘기는 또 이사야가 있어요. 그래서 어쩐가 그 당시 바벨론을 메대 파산하라가 이제 정복해서 해방식인데 그 고레스 왕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을 함락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데 보니까 문들 열고 성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또 2절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같이 읽으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긋고, 그리고 네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네게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네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당시 바벨론 성이 얼마나 높냐면, 높이가 100m요. 폭이 30m. 여러분, 높이가 100m 하면 아파트 몇 층인 줄 알아요? 그 한 4층, 5층 되겠죠? 아니. 10층도 높겠다. 폭이 30m. 땅속으로 30m. 사방 60미. 240미.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근데 그 밖으로 좀 강이에요, 강. 함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망대만 한 1000개 이상 군데군데 화살 다 설치해갖고 쏘게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이 바벨론 성은 함락할 수 없는 성이었어요. 없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머리를 써요. 그래갖고 그 강 물줄기 딱 빼버려. 그 강바닥 말라놓고 성문 그날 저녁에 잔치할 때, 별사장이 잔치하잖아요. 잔치할 때 그때 벽에 글씨가 써지고 외인의 외인의 되게 오바르신 그때 이제 함락시켜버리는데 그날 저녁에 그냥 쳐들어가버려요. 성문 다 열어진 상태에서 함락시켜버려요. 근데 성경에 그때 나와요. 논문을 부수고 세비장을 긋고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 숨은 재물을 주어서 흑암 중에 보아 숨을 재물 이 놀라운 복을 준대요. 저는 고레스 왕을 더 우리 교회 생각하면 이사야 44장 말씀을 개척을 해줬어요. 고레스 왕 얘기거든요. 성전의 기초가 세운받으리라. 근데 이제 45장으로 넘어오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해방시켜줘요. 저는 이거 말씀 믿음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고레스 왕이 하는 일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성경을 꼭 안 지었게만 준 말씀 그러면 내가 이단돼요. 신천지 대부로 그게 아니 다 말씀인데 이사야 44장을 주었으니까 이거 해석을 해. 나 안다는 대로 그리고 믿음을 받아. 그래요. 45장 44장 똑같은 고레스 왕 얘기니까 우리 교회는 세계를 변화시킬 하나님 회복시킬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예정했다. 내가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산 것이 좋겠어. 벌벌 떨고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그게 좋겠어. 말씀으로 선포합시다. 이해가 돼요?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해방시켰어. 해방시켰어. 자, 그 숨은 재물도 주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약속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 기도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도를 일하신 이사야 62장 6절 보니까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 자들아.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사람들은 좀 쉬려고 하면 성가셔. 좀 가만히 좀 놔두라니까 그러죠. 근데 하나님 계속 성가시게 하래. 쉬지 못하게 하래. 그게 뭐예요? 뭐더라고? 기도라고. 자, 찬송받게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완전히까지 그걸 쉬지 못하시게 하래.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지 않으시거든요. 계속 하나님은 전능하셔가지고 언제 기도를 받고 듣고 싶으셔.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한 사람 없으면 외롭대. 외로워. 우리 인간의 표현은 어려운데 하나님 심심해. 세상에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냐 하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한 줄 아느냐. 너는 잠만 자냐. 깨어 기도 좀 해라. 너는 울고 기도해라. 여러분요 이 모임 자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마귀가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이 나라가 살고 있어요. 이 목욕 기도를 통해서요. 지금 1년 넘었잖아요. 1년 몇 개월 전부터.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나는 항상 해도 너무 재밌어.
오늘 광주로 가라, 안디옥으로. 다른 날 왔으면 빗나가잖아. 목요일 날 이 시간에 와. 그날 딱 맞춰가고 여기 와갖고 엉엉 울었어, 그들이. 아니, 대구에서부터 트럭에 그냥, 이게 지금 사진이 계속 찍혀지게 나와서 봤어요? 다 다르더라고. 근데 그 차가 여기까지 왔대. 해도 생각해봐. 대구서 무슨 광주차가, 광주차 무슨 차인지 몰라도, 광주에 와더라도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그 차가 인도해야 돼? 그 우연이요? 그 사진 찍어서 보여준 게?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분들 이렇게, 저, 막 올렸더라고. 그래. 그거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고. 역사 현장에 되어요. 두고 보셔요. 아멘이죠. 지금 그걸 통해서 그래가지고, 금년에 세 번 금식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사단을 제압하고, 하나님 응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게 하시라. 근데, 하나 우리 기도 어떤 사람 좋아하시냐 보니까 시편 81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애굽 땅에 인도한 하나님이라면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열 가지 재앙 내리고 구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니까 네가 믿음으로 크게 기도하면 내가 채우리라. 아멘이죠. 자,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시대들이 같은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과 피했어요. 근데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니까 이를 행하고 성취하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은밀한 네게 보이리라.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나서 영적 세계 영이 열려가지고, 야, 만나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분열 체험하자 만나잖아요. 기도하다가. 지금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 만난 체험도 없어. 불도 안 받아서. 불도 안 받은 목사들이 큰일이야. 이건. 자기가 십자가 경험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얘기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껍데기 신앙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게 큰 문제. 불이 없고 성령 주님도 못 만났어요. 지식으로, 생각으로, 윤리, 도덕, 철학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 아, 그건 뭐라고. 이건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모르는데 영적 세계 체험하는. 그래서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음성도 듣고 신령한 세계에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하면요, 조용히 그 우리는 말씀 중심이요. 보수라니까 성경 말씀 중심은 조용한 것이 말씀이요. 이 말씀에다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환상 꿈 다 있다. 이 성경에 나왔구만. 이 말씀에다가 병도 고친다고 했구만. 아멘이죠. 자기 원하는 말씀 조용한 것이 말씀이라고. 불받고 은혜받고 하라는 성경이 나와있는데 말도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영적세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은밀한 일을 보여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뭔가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해요. 고난이 와야 시대들이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 감옥에 갇혔는데 부르짖으라 사방 발 막혔어도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요. 여러분 감옥 갇힌 상황이 와요 하나요? 그때요 기도하라고 그래. 그래야 부르짖고 기도하거든. 그래야 만나거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가?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변화시킨데 시편 4편 1절 보니까 시작. 내 의인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셔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싸우니 내게 은혜 입으시고 나를 기도를 들어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싸우니. 곤란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져요. 소가지가 들어. 산전수전 많이 겪어. 남편이 굉장히 까살스럽거든요. 너무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짜증나고. 근데 그 사람 비유를 잘 맞았고 막 머리로 알고 그냥 막
벌벌 떨고 생겼어.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요. 멋있는 인생이요. 가치가 흔들리네. 요즘에는. 그것이 멋있는 인생이요. 아멘. 9월 안에 너그러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어? 아, 정말로 곤란한 중에 너그러워졌다니까. 곤란한 이제 많이 겪어봐야 마음이 너그러워져. 소가제가 든다니까. 우리 누나들은 19살이면 꼭 결혼식이고, 우리 아버지가 연애한다고 해갖고, 19살이면 꼭 결혼식이야. 갖고 가도 꼭 큰 며느리 가갖고, 시동생, 시누, 그래가지고 농사집에 가서 그, 이러면서 19살이면 갖고 얘기 나갖고 와. 근데 소가제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10살이었는데 소가지 안 들고서 다 들어갔고 앞으로. 어. 요즘은 19살 먹은 때는 얘기지, 얘기. 소가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16살 먹었던 집 왔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19살 때 큰 누나한테 얘기 나면 여자가 옛날 10살이라고 가면 소가지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어버려, 소가지 들어. 참, 뭐. 곤란한 일 많이 겪은 게 좋아, 안 좋아? 또 말 안 하네. 곤란한 일 겪어봐, 목회를 해봐. 아이고, 목회해본 사람이 속아이 다 빠져, 쓸개 다 빠져. 아이고, 아직도 뭘 모르구나. 응? 근데, 그걸 다 겪어본 사람들은 낮아지고, 너그러워지고, 부서지고, 섬겨지고,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해요. 아, 똑똑한 사람 못 해. 야문 사람, 똑똑하고 잘난 사람, 하고 싶은 말은 다 말, 아싸리 말해서, 이리 와. 3인 대면할까? 그럼 교인들이 붙어 있을까, 없을까? 다 도망가버려. 아싸리 말해서 좋아하네. 무슨 아싸리 말해서요. 꼭 참고, 주여, 주여, 몰라서 그런 요쯤이니까 하고, 내가 당해야 돼. 내가 요즘 그 당하고 있어. 아이고, 내 마음을 누가 알냐. 하나님 말해야 돼. 나는 이렇게 서서 말할 때라도 있네. 아이고, 목사, 말할 데도 없어요. 문 닫아본 게 얼마 많은데. 진짜요, 나는, 주여, 나는 그래도 말이라도 하고 사네. 자, 곤란한 일을 감사합시다. 자가 깨져! 부서져! 주여, 항복을 죽읍시다. 아멘. 한나가 분인 낳고를 봐야 되겠어요? 무자해가지고. 하고, 분인 나가 배가 불러오니까 한나 앞에서 배 내밀고 이렇게 다니네. 얼마나. 근데 그때 한나가 통곡해 돼. 아버지,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심정을 통한 기도. 다 심정을 통한 기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갖고 분인 낳고 장각식구를 봐야 돼. 미워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무릎 꿇으라고. 좀 어려운 일, 고난, 아픔, 그것은 네가 나한테 와서 나 너고 독대가 만나자는 거요. 하나님 만나주겠다고 불러준 거 감사해야죠. 아멘이죠. 기도가 얼마나 큰 복인데. 만나고 나면 은혜가 되고요. 어?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가 달방생활 하면서 맨날 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어? 쌀이 떨어진 날이 왔을 정도예요. 그러면서 캄캄한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밤새 그래서 내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이. 평탄에 있으면 별일 당해 사기당하고 돈 준 사람 죽어버리고 막. 어떻게 37살 먹은 사람이 돈 주고 없어. 그니 어떻게 볼 수가 없다. 그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인생 내가 어떻게. 그 안에서 뭐 내가 목회 안 해. 다 그러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도하셨더라고. 할렐루야. 곤란한 일 당한 거 감사합시다. 예, 별일 다 겪어야 돼. 그래야 인생의 참맛을 알고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인생 말하지 말아야겠어. 눈물 골짜기에 통행할 때 은택에 샘이 돈다. 시편 84편 나와요. 눈물 골짜기가 좋은 거예요. 울어야 돼. 애통해야 돼. 그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꼭 울 일을 주시더라고. 자, 한나가 그래서 아들 낳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한나가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이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고 오만한 말을 내 입에 내지 말지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한나 그 고백이 성경이 되었다니까. 영의 사람 되본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만나고 사무엘 아는 것도 자기 영의 상태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가 고백했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 성경이 됐다니까. 멋있는 인생. 심정을 통한 기도하다가 보니까 부인 낳고
보다 보니까, 장각식을 보니까 얼마나 속상해 죽겠어. 근데 하나님 만들어졌어요. 변화됐어요. 거룩해졌어요. 어? 별일 다 겪네. 오늘 그거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작업하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루시네. 다루시네. 다뤄. 염! 뭔가. 저는 지금도 하나님 나 다뤄요.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맨날 다뤄. 다루도 아는 사람은 죄정 안 돼. 그 사건이요. 영의 세계를 너무 몰라. 제 지식으로 해. 영이 흘러가지 않아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그래서 한나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3에서 2장 7절부터 보니까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있어.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걸음돌에 올리시야 기둥과 함께 하시고 영광한 자를 차지하게 하시는다. 땅의 기둥들을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 세계를 그것 뒤에 세우셨다.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존경의 세상을 세워주시고 높이고 낮추고 높이고 낮추고 제가 얼마나 천원 인생이 됐는지요. 정말로 제가 동서 집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살았어요. 한 학기 동안 서울. 내 방도 없어. 다 가불면 식당방이라 그때 10시 넘어야 내 방대. 아침에는 다 치우고 내 책은 남의 박스에 딱 넣어놓고 그런 생활을 살아야 돼. 그거 밥을 얻어먹어. 식당방. 눈치껏 먹어야 돼. 없으면 내가 짜장 그때 해먹을 줄 알았어. 짜장 만들어서 해먹어. 그거 뭐 큰소리 치고서 어디 가서 그저 전철 위가 없다고 쫓겨다니면서 그 전철 위 좀 보려고 동대문 시장에 가고 테이프 공테이프 사다가 그거 팔았네. 그것 때문에 처음까지 쭉 복 받은 거예요. 그거 테이프를 내가 그 지식을 깨달았어요. 몰랐으면 그럴 줄도 몰라. 그것도 쓰시더라고. 감사합시다. 아,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은혜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 언약을 붙잡는다고 이제 말씀 보세요. 이사 37장 35절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생을 보호하며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게 히스기야가 그때 아수르왕 침략에 있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말하기를 여호와 사자가 나가 다수를 진중에서 10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 일찍이나 먼저 다시 10분이라. 근데 하나님 뭐냐면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하리라. 오늘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분 중심을 살아야 하나님 역사합니다. 히스기야 이사야 기도가 중요한 것이 다윗 때문에 이 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요.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봐. 에레미야가 70년 참은 해방되리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워줬어요. 고레스 세워준 거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 나는 우리 교회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 하나 우리 교회에 축복하신 나는 고레스 왕 사명이다. 이 민족 세계 살리게 하소서. 난 그 기도 계속했어요. 그리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 이 하나님의 초점의 방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한, 방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이제는요 다시 예수님 오셔야 돼. 오실 그 길을 예비해야 돼요. 아멘. 이제 신부단장이하고 나팝을 때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됐어. 지금 시기가. 근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확신해요. 여러분 자 한번 따라서 이 교회 때문에 관계 살려준다. 믿어줘? 믿은 사람 행복 것이고, 안 믿은 사람 마음대로 쉬어. 나는 믿어줘. 너무 재밌어. 그러면 돼. 북한도 살릴 것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막, 전국이 막, 보면 이거, 그랬는데, 이겼다. 용 잡았다. 아멘. 절대 우리는 이겨요. 우리 기도로 이겨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대한민국을 쓰셔야 되거든요. 한국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선교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나라가. 실제 선교사 파송은 미국이 70만 명, 우리가 한 3, 4만인데 그게 엔지니어까지 거기는 돼요. 우리는 목회자만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더 많을지도 몰라. 이 조그만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3, 4만 명 선교사가 나가고 세계에 선교한다. 이 나라가 망하면 선교가 끝. 난 그래서
계속 남북 전쟁 난다고 옛날 예언해서 안 한다. 예. 전쟁 나면 우리나라 끝나거든. 그러면 선교 못 해. 3만 명, 4만 명 선교사 다 끝나거든. 철수해야 되거든. 그게 나 겪었냐고. 나 절대 전쟁 안 한다고 우겼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한참 뭐 누가 어쨌나 전쟁 난다 난리가 나고. 안 나. 아멘. 저는 언약이 있어요. 내 말 맞아 안 맞아? 성경이 들어가야지. 절대 난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전쟁 안 나요. 뭘로 믿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아멘. 저는요, 자, 이사야 43장 18절 보면, 시작. 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예전에 생각하지 마, 과거 이제 실패 생각하지 말고, 시작.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한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냐? 반드시 내가 광야와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 한번 그래요. 광야와 사막에 생수를 못 내겠느냐? 그러더라고. 아프리카 신학교 딱 짓고, 두 번 그래. 두 번 똑같아. 금요일, 토요일 날. 하나님, 세계 선교 감당해서. 제가 이거 조금 설교, 이 책을 읽을 때 이제 이어지라고 5분 내에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한가? 예스노를 안 하시더라고. 완전하라, 그러더라고. 저는 음성을 들었어요. 완전히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실이다. 그 책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아브라함이 99세에 창세기 11장에 완전하라 그 말이더라고요. 같이 읽으시죠.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서기세 너는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 완전히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 진실 테스팅해줘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게 10년도 됐어. 계속 됐어.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나라는 평화통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천만 동포 살아가지고 세계 선교 감당해야 돼. 전 세계 복음 전해야 돼요. 저는 그럼 할 일이 뭔가 가장 복음적인 메시지를 생각해요. 진리를. 성경을 정말 정확히 보고 안디옥 말씀 만들려고 일을 쓰고 영성의 방향에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핸드폰도 최고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복음의 진수 최고급 메시지 어떻게 만들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노력한다는 거 지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의 진리 어떻게 깨닫을까?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고 성령이 뭐고 말씀이 뭘까? 이걸 간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오면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적용시켜서 좋은 길을 것인가? 여러분 결론 성령의 불이 와야 돼요. 별 좋은 말에 필요 없어. 불이 왔어? 불이 하는 곳에는 가짜야. 불기둥, 구름기둥 있어요. 아멘. 근데 이거 막 전해야 돼요. 막 불이 터지고. 우리 기도가 상달돼서요. 광주 어두명도 제압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당당하게 저렇게 말을 하구나. 이걸 여러분 읽고, 저를 포커스 맞추면 저도 이단데요. 저 얼마나 뭘 꿇고 기도하고 예를 쓸 뿐이요. 그러잖아요. 살려주세요. 근데 나는 날마다 알아요. 연약한 것을 은혜로, 은혜로, 애정으로 인도하신다. 절대 우연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기쁨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